자, 오늘은 좋은 교육. 무엇이 과연 좋은 교육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학부모님들. 아, 뭐 별거 있나요?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청소년들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는 정도? 청소년? 예. 아,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탄탄하게. 이왕 배우는 거 확실하게 배우면 좋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 애가 집중력이 좀 약해서 어떻게 뭐 체험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요? 시어 봐. 잘했어. 잘했어. 아, 예, 벙거진보자 씨? No! What the bungle? This is a bucket hat, you know? Okay, I know. Sam, man. 저는 일단 모든 게 다 귀찮아요. 교육? I don't know, man. 그냥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온라인. Wait, man. 아, 그리고 엄마, 우리 엄마한테 나 공부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 나 공부하는 모습 증명해야 돼. 아주 나이스하게. Okay, man? Yeah! 선생님!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예? 진정한 교육! 예? 그것이 무엇이냐? 적어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전문적인 교육! 그런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열정적으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켜만 주십시오! 예! 선생님! 조용! 조용! 그런 교육이 어딨어요? 예? 그렇게 다 가능한 그런 교육이 어디냐고요? 어? 뭐야? 네? 그런 교육이 여기 있습니다. 저 누구세요? 아니, 이쪽 대기실. 네, 여러분 모두의 의견을 모아 저작권의 기본부터 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있는데 괜찮아.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네, 뭐 기초부터 탄탄하게요? 네.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나이스하게 You can? 열정있게 정렬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예! 모두 다 가능합니다.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게 어디죠?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와! 저도 선생님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유튜브 하고 싶은데 혹시 그런 프로그램은 없겠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1인 미디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